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폭죽막 쿠키의 최고 조합, 불꽃정령, 그리고 이어달리기의 이제 폭죽막 쿠키를 쓰는 조합으로 달릴 거고요. 펫은 예티, 예, 눈폭풍 예티로 달릴 거고, 보물은, 예, 알록달록 무지개 헤드셋. 이번에 버프를 먹었죠. 이게 이제 좋다고 해서, 예, 끼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보물 지도를 껴야지, 불꽃정령이랑 되게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보물 지도랑 이제 잘 맞는 이온칩까지 같이 끼게 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물 세팅으로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변신을 하지 마세요. 예티랑 이제 능력이 겹치면 안 돼요. 불꽃정령. 어? 꿀팁이에요, 꿀팁. 그 다음에 불꽃정령 이렇게 마탕을 먹으면서 변신해주고, 젤리끼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무지검젤리 먹을 수 있어요. 막 장사 좀 더 하겠다고 막 나대다가 막 저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먹어주시고, 젤리 최대한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예티가 또 한번 칠 거예요. 예티가 쉴 때 불꽃정령 절대 스킬 겹치는 일 없도록. 그러니까 서로 이게 능력이, 예티도 이렇게 능력 발동할 때 체력이 얼어가지고 체력이 안 달고, 불꽃정령도 체력이 안 달잖아요, 스킬 쓸 때. 근데 겹치면 안 되겠죠. 이게 그 키포인트예요, 빌드에. 자, 그 다음에 표창 패턴에서 두 번째 표창쯤에 이제 마법사 탕이 나오거든요. 아, 제발. 아, 제발. 그래가지고, 예, 마법사탕이 나오면은 그때 한 칸 차자마자 마법사탕 먹고 바로 스킬을 써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예티가 또 치겠죠? 예티가 또 치고, 그다음에 이 빌드에서 또 중요한 점. 돈을 잘 먹어줘야 돼요. 초반에 돈을 되게 잘 먹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칸 차자마자 바로 변신해서 날아가지고, 돈은 최대한 진짜 잘 먹는 일이, 예, 아무튼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0원이 또 모여야 돼. 그래서 이제 이온칩 업그레이드가 이제 3단계에 바로 돼요, 여기서. 되게 빠르게 3단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한칸 차자마자 바로 스킬 쓰면 안되고, 일단 예티가 이렇게 치고 불꽃정령이 마탕을 먹는데, 여기서 마탕을 먹죠. 근데 여기서 바로 스킬 쓰지 말고, 여기서 이제 꼭대기에서 내려갈 때 무지검자리 먹으면서 스킬을 써주세요. 이래야지 불꽃정령이랑 이제 그 부스터랑 겹쳐서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맵을. 알겠죠? 최대한 부스터랑 불꽃정령 스킬이랑은 같이 겹쳐주는게 점수 올리는게 더 좋아요. 맵을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알겠죠? 자, 그 다음 예티가 또 한번 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도 쭉 가고, 여기서도 한 칸 모으고 하지 말고, 예, 바로 스킬 쓰지 말고. 자, 가다 보면은 지금 한 칸 모였죠. 한 칸 모였는데도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이 요정 젤리 먹고 스킬을 써주세요. 그래야지 또 부스터가 여기 또 있는데 겹쳐요, 부스터랑. 자, 부스터가 이제 끝나면은 나도 이제 변신이 끝나고, 딱 이렇게 겹쳐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보탐 전에 또 부스터가 있어요. 보탐이랑 부스터랑 또 겹쳐주시면 돼. 에, 불꽃정령 스킬이랑 보탐이랑 겹쳐주시면 돼요. 그게 빌드예요, 그냥. 자, 여기서 한 칸 되자마자 바로 써주시면은 쭉 가다가 부스터를 먹고 보탐을 가죠.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한 판 해봤는데 1억 5천만 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180만 점이 좀 낮은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런 점수가, 예, 뭐 나오거나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헤드셋이 약간 운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헤드셋 운빨. 좀 더 안정적인 보물을 끼고 싶다면 헤드셋 말고 그 마그마 펜듈럼이나 거품기 있잖아요. 그 뭐 젤리크림 거품기인가? 그거 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으려면은. 근데 이제 좀 더 맥스치를 막 좋게 뽑고 싶다, 나는 이제 막 엄청난 점수를 뽑아서 자랑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뭐 다른 그런 거 이제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헤드셋 끼는 게 좋아요, 아무튼 그럴 때는. 양탄자도 좋아요. 오케이, 양탄자도 좋다고 하네요. 그니까 나는 운빨이 싫다 하면은 양탄자, 뭐 아니면 이제 젤리크림 거품기, 마그마 펜듈럼 이런 거 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 점프 잘못했다. 오케이, 일단은 쭉 가보죠. 최대한 예티랑은 안 겹치게, 변신이 안 겹치게. 오케이, 예티랑은 변신이 안 겹치게 최대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스터랑은 최대한 겹치는 게 좋긴 해요. 이 불꽃 친구? 뭐야, 불꽃 친구는 뭐야? 아무튼 아무튼 우리 불꽃정령 친구랑 얘 잘 쓰려면,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변신이 끝나고 다음 마탕 먹고 발동을 하자. 이거 먹고 발동하자. 뭔가 변신 타이밍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겹치지만 않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스터를 먹어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점프해주고 이제 마지막 맨 넘어왔죠. 여기서는, 근데 이러면은 스킬 한 번 더 쓸려나? 아무튼 가봅시다. 다음 마탕 먹으면 스킬 써줄게요. 요거 먹으면은 스킬 써주고, 네, 이러면 이제 체력이 또 안 달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킬이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체력이 완전 1일 때, 체력이 없을 때 발악점프하면서 이제 스킬을 써주시는게 좋아요. 참고로 마지막 스킬을 쓸 때는 그게 있거든요. 마지막 스킬을 쓸 때는 잠깐만 점프 좀 하고, 마지막 스킬을 쓸 때는 여기 상자에서 거대한 부스터가 나와요. 요걸 이용해서 쉽게 발악 점프한 다음에 뿅! 이렇게 변신해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변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악 점프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얘 시작하면서 네, 곰젤리 먹어주시고, 무지 곰젤리. 그 다음에 누르고 있으면 얘는 총이 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서 8대 때려주시고, 이제 대왕 나오죠. 보스가 나오면은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다 보면은 예 알아서 죽습니다. 레이저 빵! 이렇게. 자 한번 가봅시다. 3억점 돌파했죠. 3억점 돌파했는데 아직도 체력이 많이 남았어. 폭죽막쿠키가 은근히 약간 변신 딜레이가 좀 길거든요? 변신하는데 좀 오래 걸려, 이 친구가. 그리고 이렇게 박아도 침착하세요. 그리고 낙사를 하세요. 알겠어요? 박아도 그냥 낙사해도 된다고 하네요. 한 번쯤 낙사하는 게 빌드예요. 박아도 막변 된다고 하니까 일단 가볼게요. 오씨 무서워. 자 일단은 뭐 낙사를 한번 해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낙사를 꼭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네, 낙사를 해도 예 한번 박아도 한번 박든 안 박든 예, 막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요거 먹어주고 무제금전이 최대한 챙기면서 자 요것도 때려주시고 뿅뿅뿅뿅뿅. 아 저거 근데 이온칩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이온칩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아무튼 이 빌드는 이제 3억 4,500만 점까지도 나온다고 하고, 헤드셋 운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리겠지만 예, 요 정도 점수가 약간 평균적인 점수인 것 같아요. 알겠죠? 아 제가 지금 보스를 발악점프하려고 보스를 못 맞췄다고 해서 보스를 맞췄으면은 아마 점수가 더 증가를 했을 거예요. 100만 점 정도 증가하지 않나?